오늘은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오늘 읽은 말씀 같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을 감동으로 된 것으로 사람들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하나님 사람으로 모든 선한 일을 하기에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다. 참 올해도 다 지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올해는 얼마나 가까이 했습니까? 참 우리가 돌아보면은 한심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뒤로 할 날이 이제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떠날 준비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는가? 심각한 질문 같지만 누구든지 자기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떠날 날이 가까이 오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날이 가까이 오고 있으니 이 준비, 내가 떠날 준비와 내보다 먼저 떠나기 전에 주님 오시면 내가 맞이할 준비, 이것이 우리에게 되어 있는가? 너희들 말하는 같이 사람은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다.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신다. 우리가 갈라라는 주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죄가 없든지 하나님으로부터 죄가 없다고 용서함을 받은 거룩한 성도들만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 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두가 죄인인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구세주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다.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자는 천국의 영생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아느냐? 바로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선지자들과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의 제자들이 쓴 이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 말씀을 보고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허황된 말씀을 하고 허황되게 엉뚱한 데 가서 빌고 자기들이 만든 우상에 가서 빌고 이렇게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어디에 있는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하는 신에게 가서 빌고 앉았고 또한 그게 복줄 줄 알고 빌고 앉았고 그렇지만 그들에게는 죄에 대한 말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저 얼음을 당하면 내가 죄가 많아서 이런 일 당했구나 이런 말하는 그 정도지 그 사람들이 죄를 속해주는 방법도 모르고 죄를 용서받아야 되겠다는 생각도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그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에게 난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천국 가서 내가 잘해서 왔다 그러면 그 천국이 되겠습니까? 서로가 지가 잘해서 왔다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싸우는 그것은 천국이 아니죠. 이 나라와 같이 내가 뭐뭐 했으니까 대통령이 돼야 되겠다. 내가 뭐뭐 했으니까
국회의원 돼야 되겠다, 백성을 살려야 되겠다, 그건 다 거짓말이죠. 자기가 이름 내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거지. 그렇지만은 하늘나라에서는 내가 잘해서 왔다, 그러므로 내가 높은 지에 올라와야 되겠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다 얘기입니다. 단 한 가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는 이 한마디 말씀밖에 없습니다. 내가 더 높은 지에 올라가고 안 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고, 우리는 그에 대한 권리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가는 것도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성령께서 나를 인도에 데리고 가시는 거지. 우리가 천국이 어디인지도 모르는데 내가 간다고 생각하시는 큰 오산인 것입니다. 천주교에서 흔히 말하는 그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고 죽을 때 교회에다 헌금하고 또한 이 구원의 표를 사고, 이는 다 거짓된 헛된 것입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잘하든지 무슨 큰 일을 해도 내 공로로는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성경에서는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이 성경 말씀을 읽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행하는 자가 복이 있고 주님 맞을 준비를 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가운데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준비, 천국에 갈 준비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 주님 앞에 갈지 모르는 이 시대에 살면서 얼마나 위험합니까? 지금은 과거에는 발빗을 주의해라 이러고 그리고 앞을 잘 보고 다니라 했는데 지금은 그것까지 안 됩니다. 뭐 사방에서 갑자기 덮치고 하늘에서 막 떨어지고 참 강도만 보면 뒤에서 덮치는 거 얼마나 빠른지 우리는 상상을 못 하겠더라고. 지금 이 시대는 내가 주위에서 안전한 곳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없이는 우리가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항상 주의해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면서 이대로 실행하다고 노력하고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세상이 하나님 말씀을 자기 임의대로 이용하는 자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해가지고 해석하고 적용해가지고 말하고 또한 성도들에게 가르쳐가지고 자기 이익을 보기 위해서 성경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 여기에 더하든지 빼든지 하던 자들은 하나님 생명나무에 참여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들을 내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우리가 또 보게 되면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구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내 읽은 대로 대충대충 뭐 이런 뜻이구나 이러면서 함부로 자기도 말하고 그대로 믿고 있다가는 억지로 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의
깨닫게 하심으로 내가 깨닫는 것입니다. 나의 지식이나 나의 배운 것으로 성경을 다 안다고 교만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초대교회 어머니 아버지들은 성경을 읽지도 못했어요. 글자를 몰랐어요. 그러나 교회에 나와서 앉아가지고 성경에 읽는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그런데도 우리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었습니다. 우리는 너무 많이 알아가지고 잘못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지 못하는 그 자리까지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도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기 자신의 지식과 자기의 해석을 믿고 그대로 따라가고 그래서 또 남을 가르치며 같이 악한 길에 빠지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5절까지 이 말씀을 보면은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처음 만난 사람들과 예수를 영접하겠다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세주심을 고백하게 하고 같이 따라 기도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들이 믿지 아니한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우리는 이 말씀에서 분명히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되고 듣는 자가 있어야 되고 그 전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요. 그러므로 인하여 그들이 전파할 때 우리는 듣고 믿는다는 것이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함과 같으니라.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우리에게 써서 주신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대로 행하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는 다윗의 시를 어떻게 읽고 있습니까? 다윗의 시를 들을 때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려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비록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파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발썼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진실로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왜 다윗의 시가 하나님 말씀으로 이 안에 들었느냐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시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시를 보고 하나님이 감동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꾸 듣고 싶다 이거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넣어놓으신 거예요. 너희도 기도할 때
이와 같이 하라는 너희도 나의 마음을 이렇게 감동시키는 기도도 하고 이와 같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라. 찬양으로 악기로서 시편 150편에는 모든 악기로 재금과 온 북과 나팔과 이런 것으로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고 또한 하나님 말씀 따라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우리들도 되어야 되겠어. 기도할 때 정말로 옛날에는 뭐 눈물이 비같이 쏟아지고 왜냐면 종이를 암만 갖다 대도 감당을 못했는데 요새는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의 눈물이 말랐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통곡하고 감사의 찬송과 눈물을 흘리던 그런 때가 다시 오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처음 사랑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 우리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 계시록 같은 예언의 말씀도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지만 거룩한 성도들의 시와 찬미여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이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의 시와 찬양을 하나님 말씀에 이 성경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 따라 이 하나님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역사요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한 말씀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계실 때 하실 살아계실 때 할 모든 그 행적을 적어놓으신 말씀이요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마지막 심판하실 그 재림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기록이 바로 이 성경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이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 10절에서는 이 모든 하나님의 사랑 이것은 율법의 완성이라 했습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네 정성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시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바로 이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율법의 마침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8절에 10절까지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함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모든 계명이 있을지라도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6장 12절에 우리가 잘 아는 주님 가르친 기도의 마지막 절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에게 지은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달라고 이 용서해 달라는 이 기도를 드린 후에 곧 이어서 14절 15절에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리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천부께서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참 얼마나 준엄한 말씀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독생자를 왜 주셨습니까? 우리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만 주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들어서 우리를 용서한 것입니다. 사랑이 진해지면은 용서로 끝을 나는 것입니다. 용서로. 용서가 없으면은 그건 거짓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지극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용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하나님은 말씀에서 성경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하나님 말씀 같이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기 위해서 이 성경 말씀을 주셨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주신 말씀을 알고 원래는 거의 다 같습니다. 내년부터라도 정말 이 말씀을 정말로 생명의 양식으로 알고 놓치지 않고 항상 상고하면서 이 말씀대로 따라 살겠다고 결단하며 사는 우리들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받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